등차 수열이래. 등차가 D인 등차 수열이다 그랬고. 근데 또 D가 자연수래지, 자연수. 자연수. 맞죠? 다조건이 A의 M은 절대값에 A의 M 더하기 3이죠. 다조건이.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M까지. AK가 마이너스 100보다 크대요. 그런데 이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래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래요. 자, 나 일단 봐봐. 등차수열이죠. 여기서 너네 정도면 바로 이 절대값을 이렇게 풀어야지. 등차수열이니까. 알겠죠? 등차수열. 초강기 음수인데 공차가 자연수래잖아. 절대값 섞어 다 틀려면 한 새끼 음수고 한 새끼 양수인 게 자연스럽게 나와, 너네 정도면. 알겠지? 홍초가 잡힐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지? 이 새끼의 최소가 빼기 100보다 크다야. 이게 등차수열의 합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등차수열의 합은 2차식이니까, 2차의 최소가 마이너스 100보다 크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지, 문제.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죠? 그럼 여기서 그 관계식 잡으라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45에, 맞지? 마이너스 45에 n 빼기 1에, 그지? 그 다음에 45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n 더하기 2에 d지. 넘어오면 2m. 그 다음에 얼마야? 플러스 1에 d야? 이게 90이 되잖아. 맞아, 맞아. 맞죠? 자, 얘 자연수고, 얘 자연수고, 앞에 홀수라는 거 보이지? 봐야지. 맞죠? 얘 홀수. 그지? 얘 짝수지? 맞아요? 그러니까 자연수 두개 곱해서 어찌됐든 90 만든 거니까 90으로 소인수 분해하면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이 될 거고. 그지? 그러니까 D가 될수 있는 게 2가 있고, 6이 있고, 그 다음에 10이 있고, 그 다음에 얼마? 18이 있고, 그 다음에 얼마? 9, 40. 90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지. D가 될수 있는 게. 이해해야 돼. 그런데 얘는 안 되겠지. 이해하지? 얘가 안 되는 이유가 뭐야? 왜 M이 0일 수 없잖아. 이해해야 돼. 이해하지? 그래서 D가 2인 경우, 6인 경우, 10인 경우, 18인 경우 합공식 써도 됩니다. 등차수열 합공식 써도 돼요. 알겠지? 그런데 우리가 저게 N1까지 합이잖아. 그럼 SN 써볼게. 여기 개수가 이 새끼 반이지? 맞잖아. 이 새끼 반이니까 N제곱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1는 게 빼기 45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는 빼기 46엔 이렇게 되겠네. 이해하죠? 얘는 뭐가 되지? 얘는? 얘는 6이니까 3n제곱이지? 맞죠? 잃는 게 빼기 45여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8n 이렇게 되겠네. 맞지? 야, 뭐 하나 빼먹었다? 30 빼먹었죠? 30. 30, 60. 이게 안 된다고. 이해하죠? 공석이한테 줘. 자, 없는 애들 손들어. 거기, 그, 전달해, 그냥. 이해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는 5n제곱에 빼기 50n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해? 그죠? 그럼 얘는 9n제곱에 빼기 54n 이렇게 될 거고. 얘는 15n제곱에 마이너스 60n 이렇게 되겠지. 이해해야 돼. 그럼 다 2차식 맞아, 안 맞아? 2차식 맞지? 그러니까 2차식 이 새끼 얼마 집어넣으면 돼? 23 집어넣으면 최소값이죠. 이 새끼는 얼마 집어넣으면 돼? 얼마 집어넣으면 되냐? 얼마? 8 집어넣으면 되죠? 얘는 얼마 다 집어넣은 거 보이지?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럼 뭐 계산도 이렇게 해도 되지 뭐. n 곱하기 n-46으로 바꿔서 여기다가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도 되지. 3n에 n 마이너스 얼마? 16. 이렇게 바꿔놓고 0하고 16이니까 8 집어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계산도 이게 더 간편하겠네. 그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두 개만 제일 만족해.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이해하지? 선생님 봐봐.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먼저 좀 빨리빨리 하게 되면 내가 문제를 푸는데 부담이 덜해지는 거라고. 알겠어요? 이건 뭐 간단하니까 뭐 이런 해석 안 하고 그냥 공식 써도 되긴 하지만. 알겠지? 어? 이런 부등식. 이게 항상 성립한다? 이런 부등식을 보면 이런 생각. 이거 미분에서 많이 했던 생각 아니야? 맞죠? 네. 여기에 13번. 내가 등차합 공식 써도 된다 그랬어, 저거. 자, 그 다음에 14번.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이고, F'0은 0이래. 0. 그죠? 그리고 3차 FX래. 3차 FX.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이렇게 쓰자. fx는 x3승 이러고 시작한대요. 그 다음에 양수 p에 대해서 p가 양수 gx는 fx 빼기 f0 하고 이거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fx 더하기 p 마이너스 fp 얘는 x가 0보다 클 때 오른 거 고르란다. 알겠지? 자, 기억 보세요. 기억은 p는, 자, 선생님 풀 때는 나 봐봐. 이걸 그냥 이렇게 쓴 상태로 기억님 지금 문제 보면은 기억부터 항상 먼저 읽어나는 얘부터 해서 나눠줘. 알겠어? 그게 더 빨라요. 알겠지? 기억부터 그냥 읽습니다. 그래서 p는 1일 때 뭐 구하래? G'1 구하래잖아. 그러면 여기 미분쳐서 읽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 그럼 이거 미분쳐서 읽으면 되네. 밑에 거 이해해야 하네. 미분쳐서 읽으면 되죠. 그럼 F'1 더하기 P 이래 될 거고 P가 1이래네. 맞아? 그럼 이거는 F'1 뭐가 되고 2가 될 거니까 0이라고 읽네. 역참이지. 이해해요? 여기서 해석하느라고 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찾아. 알겠지? 이게 뭔지 해석하지 말고. 그 다음에 니은 GX가 미분 가능하래잖아. 그죠? 예. G가 뭐가 가능하라고? 미분이 가능하래. 그러면 첫 번째는 뭐야? 확인해야 돼. 0에서 연속인지 확인해야지. 그죠? 이거 미분 가능하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어야 돼? 첫 번째는 고민할 X 찾아야지라는 생각이 있으면 문제가 어려워지면 얘는 그냥 보니까 0인 거 보이지? 생각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0에서 연속인 거 확인해. 0 놓고 0 넣으니까 연속 맞네. 그럼 얘는 됐고 1번은 됐고 그럼 2번은 문제 뭐야? 0에서 미분 가능하면 되지. 그러니 이거 미분 쳐서 0 넣고 맞지? 이거 미분 쳐서 0 넣으면 f 프라임 p지. 이거 둘이 같으래. 근데 f 프라임 0은 0이래. 맞아 안 맞아? 그럼 f 3차잖아. 이해하지? 그러면 p가 2밖에 없지. 이해해야 하네. 이해하지? 그러니 니은도 그냥 참이죠. 당근 참이래 되는 거라고.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죠? 자, 디귿본 보자. p가 뭐보다 크거나 같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gx dx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네. 이해해? 해석해봐. 이 범위에 대해서 이 새끼 가 0보다 크거나 같대. 해석해보세요. 그대로 해석해봐 빨리. 그러니까 접근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그래프로 해석을 하려고 들어간다고 애들이. 알겠지?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 범위에서 이 새끼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대 해석을 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걸 식으로 다룰 수가 있죠. 그대로 뭐로 다룬다고? 식으로. 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구간음수이기 때문에 이때는 fx 빼기 f0 dx죠. 이해해요? 그 다음에 0에서 1까지는
f의 x 더하기 p의 마이너스 fp의 dx예요. 맞아? 맞죠? 그대로 집어넣어. 지금 보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 이제 식으로 계산하려면 fx를 여기서 붙여가 시켜야죠.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저는 식으로 구현할 거예요. 선생님이 f 프라임 x는 뭐라 쓸 수 있어? 3x에 x-2라 쓸 수 있는 거지 얘들아. 그러면 3x 제곱에 마이너스 6x 이렇게 쓸 수 있고. 맞아요? 그러면 fx는 뭐라 쓰면 돼? x3승에 마이너스 3x 제곱에 이렇게 쓰면 되지. 이해해야 돼. 이해하죠? 그래놓고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x3승에 마이너스 3x 제곱 인정하죠? 인정하지. 0에서 1까지 fx 더하기 p, x 더하기 p의 3승에 맞죠? 네. 그 다음에 3에 x 더하기 p의 뭐에다가? 제곱에다가 fp 빼면 p 3승 마이너스 3p 제곱 이렇게 되죠. dx 이해하지? 그래놓고 그대로 적분 치는 거야. 그대로 그럼 얼마야? 4분의 1 x 4승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 인정하냐? 맞아 안 맞아? 맞지? 예. 그 다음에 얘는 얼마야? 빼기 x 3승이네. 적분하면 빼기 x 3승에 빼기 1 넣으면 1이죠. 빼기 x 3승에 빼기 1 넣으면 1이죠. 이해해 안 해? 그럼 거기다가 빼기 다니까 빼기 1이야? 이해하지?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자, 이 새끼 전개해보자. 어디가? 어디? p 세제곱 마이너스 3p 제곱을 빼니까 마이너스 p 세제곱 플러스 3p 제곱. 어, 그렇지. 잘했어. 자, 전개해보세요. x 3승이야? 맞아요? 그 다음에 3px 제곱이야? 여기 빼기 3 있네? 여기 빼기 3 있네? 빼기 3x 제곱 있잖아. 이해 안 해? 맞죠? 그러면 3p 빼기 3에 x 제곱 이렇게 쓰면 되지. 이해하죠? 네. 그 다음에 여기 3xp 제곱이야? 3xp 제곱? 맞지? 그러면 더하기 3p 제곱에다가 여기 x 항 또 보이죠?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6px 보여요? 인정이 안 해? 인정하죠? 그 다음에 여기 P3승 죽을 거고 여기 빼기 3P3 제곱 죽겠죠. 이거네. 이해해야 돼. 그럼 적분 치면 4분의 1이야? 맞아? 4분의 1. 그 다음에 얼마? P 빼기 3? 인정하니? 맞아? 어, 그럼 2분의 얼마? 3P 제곱 마이너스 6P 20 보여요 지금? P 빼기 3이 어디? 어, p 빼기 안 했어. 이해해요? 되죠? 그럼 이거 이제 p가 2차씩 보여요? 그러면 p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니네 이거 최소 구할 수 있잖아. 이해하지? 그러니까 식으로 그냥 갔어도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지금 틀린 사람들은 알겠지? 이거 자꾸 그래프로 막 엇떨어지게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됐을 거라고. 이해돼? 그래서 도구가 많아야 된다고. 이해하지? 그러니까 식으로 된다는 거 알았지 지금? 자, 그 다음에 그래프로 해서 그립니다. 그래프로 이거 그릴 줄 아는 몰라. 이거 그릴 줄 알죠? 설명했었던 거야. 이게 fx야. 맞지? 이 자리가 x가 0이라고. 얘 드는 거야 이건 지금. 그럼 이 자리가 0,f0이죠. 이 자리가 0,f0이고 이 새끼가 뭐가 돼? y는 f0가 되는 거지. 이해해야 안 해? 그죠? 그럼 fx 빼기 f0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너를 x축으로 보고 너가 f0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해해야 돼. 이거 할 줄 알잖아. 그지? 그러면 그림으로 그리면 돼요. 자, 짜란짜란짜란짜란 이렇게 돼서 0하고 2지? 맞아? 그러면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해해야 돼요. 맞지? 그러면 여기가 f0 아니야? 이해해야 돼. 이해하지? 그러면 얘를 x라 놓고 얘를 fx 빼기 f0라 보면
지금 이 그래프가 그대로 이 그래프가 그려놓은 거죠, 선생님이. 이해해, 안 해? 그런데 0보다 작거나 같은 데만 그려? 여기지. 이해해요, 안 해요? 이해하죠? 이해하지? 네, 이해하죠. 그리고 당연히 이 새끼는 부가함수를 읽으셔야지. 이렇게 따로. 이해해, 안 해?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마이너스 1은 여기 있고 0은 여기 있어. 그러니 지금 이 면적을 의미하는구나. 이해해, 안 해? 그냥 기하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그지? 저 면적이 음수가. 이해하죠? 이해하죠? 자, 그런데 얘는 이제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이 그림이 원래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였지. 이해해, 안 해? 근데 쟤를 빼기 t만큼 이동하는 거죠. 이해해, 안 해? p가 양수라 그랬어. 그러니까 빼기 p만큼 이동하니까 여기가 빼기 p가 되지. 이해해, 안 해? 이해해? 그럼 2 빼기 p가 된다. 이해해요, 안 해요? 이해하지? 이해하죠? 여기까지 알겠어? 모르겠어? 여기까지 알겠지? 네. 이해하죠? 그러면 이 그래프가 지금 f의 x 더하기 p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해요,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있어야 돼? 나는 빼기 fp가 필요하잖아. 빼기 fp가 필요하니까 뭐가 있어야 돼? 이건 질문이야, 내가 너한테 바로 안 가르쳐줄게. 뭐가 있어? 아, 여기만 봐. 밑에 거 쳐다보지 마세요. 알겠지? 밑에 거 풀기 위해서 다른 생각해야 되는 거고, 여기 봐봐. 이거 그리려고 한다고, 난 지금. 그니까 이 새끼는 빼기 P만큼 이동했잖아. 내가 지금 필요한 게 뭐야? FP가 필요하잖아. FP가 필요하면 여기다가 FP를 어느 표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생각하라고.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수민이. 세연이, 이거 생각할 수 있는데? 야, 저기도 보지 마. 여기만 보고 하세요, 그림만. 내가 FP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솔직히 0이 필요하지. 0의 위치가 필요한 거야. 이해해, 안 해? 그럼 0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이해하지? 이해하죠? 그러면 그냥 X는 0을 여기라고 내가 그냥 가져. 0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여기 있을 수도 있고. P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해해, 안 해? 그럼 바로 밑에 것까지 적용해서 풀자. P 제일 작을 때가 얼마야? 2지. 이해해, 안 해? P 제일 작을 때가 2야. 알겠지? 그럼 P가 제일 작을 때가 2면 여기가 0되고 여기가 빼기 2되지. P가 제일 작을 때. 근데 P가 지금 2일 때 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돼? Y는 FP 2가 되는 거지. 이해해, 안 해?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해하지? 그러면 얘를 몰아넣어버려, 이제. 얘를 X라 놓으면 이게 빼기 FP가 돼버리는 거지. 이 P가 2일 때 상황이죠. 이해해? 그럼 0부터 1까지는 요 면적이네. 이해해, 안 해? 그럼 이 면적과 저 면적은 어때? 같겠네? 그럼 P가 2보다 커지면 얘가 더 왼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렇다는 얘기는 0은 더 오른쪽으로 가는 거지. 0이 더 오른쪽으로 가면, 0이 더 오른쪽으로 가면 어때? 0이 0이고, 여기가 2지. 아, 여기가 1이죠. 그럼 면적은 더 커졌죠. 그러니 디귿이 찬이죠. 이게 그림으로 볼 수도 있죠. 이해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노? 이해하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이 둘을 하나로 그릴 수도 있을까, 혹시? 하나로 그릴 수도 있을까? 자, 0일 때 이 그림이 fx 빼기 f0지? 이해해, 안 해? 지금 현재 상황이라면, 여기가 p가 2일 때라면, 현재 상황이라면 그림이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야, 그냥? 이게 gx 그래프라고. 이해해, 안 해? 뭔 소리인지 알겠어? 하나만 더 해볼게. 잘 봐. 여기가 만약에 0이야. 알겠지? 어?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잖아.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해해, 안 해? 이해하죠? 그럼 요게 x축이 되는 거지, 이제? 그럼 요 그래프가 이 새끼가 되는 거죠. 그럼 쟤를 갖다 붙이면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는 거라고. 이게 gx 그래프라고. 이해했어, 안 했어? 알겠지? 이게 지금 그림으로 푸는 방법.
알겠냐 모르겠냐. 근데 니네 지금 이 그림 그리는 거 이게 별로 어렵지 않았거든. 처음에 생각했을 때 이 정도는 내가 많이 설명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되지? 어? 근데 이게 안 되면 빨리 시골로 가서 맞을 생각해야지. 맞은 사람 손 들어봐. 시골로 푼 사람. 어, 그림으로 푼 사람. 아, 잘했어. 15번. 자, A의 M 플러스 1은요, A의 M 플러스 1은 마이너스의 2배의 AN의 빼기 2죠. 이거는 AN이 5보다 크거 나갔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 나갔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을 때. 이 AN이죠. 얘는 AN이 5보다, AN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 나갔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자, 마이너스의 2배의 AN 더하기 2죠. 맞지? AN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크고 작거나 같을 때 이 범위네. A5하고 A6하고 더한 게 0이고 그죠?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더한 것 양수를 만족할 때 A1 한번 다 구해봐 이런 얘기죠. A1은 1보다 작거나 같단다. 나 보세요. 나 봐봐. 이런 거 많이 연습했던 거야. 알겠죠? 선생님 교재에서도 많이 있었고 어디에서도 수능 완성 속에도 하나씩 다 있었던 거고. 맞지? 뭐가 다 문제지 그냥? 맞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거냐? 아래에서 위로 갈 거냐? 그치? 그러니까 A1을 갖다가 문자로 놓고 올라갈 거냐? 알겠어? 아니면 A5나 A6를 정해놓고 내려갈 거냐?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이해해야 하네요. 맞아?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돼요? 지금 관계식은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빨리 이 식을 보면 뭘 알아? 인접한항의 관계식을 아네? 맞지? 여기 뭐라고 줬어? 인접한 관계식을 줬네? 맞지? 그러니 A5, A6부터 시작하는 거지. 이해해야 하네. 이해하죠? 그러면 A5야. A5. A5는 있고 A6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이 식에다 하자면 바로 맞지? 이게 멍청하게 보여. A6이니까 A5를 A6으로 표현하는 병신 같은 새끼는 없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럼 얘는 먼저 그죠? A6을 A5로 표현하자고. 그러면 위에 거 따라가면 마이너스 2A 얼마? 5 빼기 2지. 이해해야 돼. 이해하죠? 이거 따라가면 2배의 A5죠. 밑에 거 따라가면 마이너스 2배의 A5 더하기 2지. 이해하고 안 하고? 이해하죠? 네. 그러면 이게 뭐랑 같아야 돼? 마이너스 A5랑 같아야 되는 거지 지금. 그러면 여기서 A5가 얼마 남아? 마이너스 2가 나오네? 그럼 이 범위여야 되는 거 아니야? 모순이죠. 맞지? 나는 항상 구해놓고 대기거다 하지 저거 범위를 써놓고 하지 않지. 선생님 보면 그건 시간 낭비야. 알겠죠? 그럼 여기서는 A5가 얼마지? 0이잖아. 어? 되네? 그죠? 그럼 여기서는 A5가 얼마야? 이게 마이너스 A5니까 그럼 2니까 또 안 되잖아. 그럼 A5가 0이라는 거 잡았네. 그지? 그러면 A5가 0이야. 이제 뭐 하면 돼? A5가 0. A5가 0. 그러면 이제 A4 거꾸로 내려오면 되지. 이해해야 돼. 자, 거꾸로 내려올 거니까 정리를 다시 할게. 알겠죠? 정리를 다시 하자. 여기 AN이라고 쓸게요. 알겠노? 이렇게 정리 한번 하나씩 불러봐. 나 기억 못하니까. 여기 위에 거 뭐야? 마이너스 2분의 1에 AN 플러스 1에 더하기 얼마? 더하기야? 빼기야? 어? 어? 너 불러봐. 마이너스 1이야? 아, 그쵸. 암산 좀 해. 내가 해. 빼기 1이잖아. 얘는 2분의 1 AN 플러스 1이지.
맞아?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a n 더하기 1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니네? 맞아, 안 맞아? 그럼 얘 내려갈 수 있잖아. 맞죠? 이게 0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이게 0이면 마이너스 1, 0이 나오지 않아? 이해해야 안 돼요?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0, 1. 이해해야 돼? 이해하지? 그러면 다시 A3은 어떻게 돼? 이거 다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보니까. 0 여기 들어가서 나온 새끼가 이 범위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넣어봐.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안 되잖아. 아니, 마이너스 1 넣어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안 되잖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 돼? 2분의 1 되네? 마이너스 2분의 1. 이해하노, 안 하노? 이해하지?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봐. 2분의 3이니까 안 되잖아. 그러면 0 들어가면 다시 뭐가 돼? 0 들어가면. 0 들어가면 다시 뭐가 돼? 0 들어가면. 여기서 했잖아, 방금. 마이너스 1, 0이 나오는 거. 그냥 위에서 한 거 재탕하면 되지.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지? 그 다음에 1 들어가면 어때? 1 들어가면 안 되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안 되잖아. 1 들어가면 2분의 1 되네? 인정하노? 이해하지? 1 들어가면 2분의 1. 그 다음에 1 들어가봐. 마이너스 2분의 1. 아, 1 들어가면 2분의 1. 안 되잖아. 그러면 또 안 돼. 이해해야 돼요. 그죠? 그럼 이제 다시 A2.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봐.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얼마야? 빼기 4분의 3? 빼기 4분의 3 되네? 이해해야 돼. 이해하지? 빼기 4분의 3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니까 빼기 4분의 1 되네? 빼기 4분의 1. 빼기 4분의 1 되고. 맞지?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뭐밖에 안 됐어? 마이너스 1 넣으면 뭐밖에 안 됐어? 마이너스 2분의 1밖에 안 됐잖아, 여기서. 이해해야 돼. 이해하죠? 그럼 여기서는 다시 3개로 나오죠, 3개로. 이해해야 돼. 이렇게 해서 다시 마이너스 1, 0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해해야 돼. 1이면 뭐 나와, 1이면? 1이면 2분의 1 나올 거 아니야. 이해하니 안 하니? 이해하죠? 그럼 2분의 1이면 뭐 나와? 2분의 1이면 2분의 1 넣어봐. 2분의 1 넣으면 안 되네? 2분의 1 넣으면 4분의 1 되지? 2분의 1 넣으면 4분의 3 돼요? 맞아? 2분의 1 넣으면 4분의 1하고 4분의 3 되는 거 아니야? 이해해야 돼. 그럼 이제 A1만 하면 되네? 또 병신같이 다 쓰지 말고 봐봐. 다섯 개의 합이 얼마? 양수래지. 다섯 개의 합이 양수니까 이건 이만큼만 더해. 얘는 기껏해야 이 범위에 있는 거 아니야? 네. 맞아, 안 맞아? 이 범위에 있으니까 여기 필요 없지? 네. 여기도 필요 없지? 네. 여기도 필요 없네? 이해해야 돼. 네. 이해하죠? 여기도 필요 없지? 네. 기껏해야 0이야. 맞지? 그러면 여기 0일 때 마이너스 1, 0, 1 나오는 거 아니야? 0일 때? 맞아, 안 맞아? 0일 때 마이너스 1, 0, 1인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 1밖에 없죠, 양수니까. 네. 이해해야 하네요. 이해하죠? 그러면 1일 때는 뭐 나온다고? 아까 했잖아. 1일 때 뭐 나와? 2분의 1 나오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1일 때 2분의 1 나오죠. 인정해야 돼. 그럼 이제 2분의 1일 때 따져보면 되지. 2분의 1일 때 이렇게 나온다며? 그러면 4분의 1하고 4분의 3 나오잖아. 맞아? 그러면 4분의 1일 때 해주면 되네? 4분의 1 넣어보세요. 안 되지? 네. 안 되죠? 네. 4분의 1이면 8분의 1 돼요? 네. 그 다음에 뭐야? 4분의 1이면 8분의 7 돼요? 인정해? 네. 어. 자, 4분의 3 넣으면 어때? 여기다 4분의 3 넣으면, 야, 안 되지? 네. 4분의 3 넣으면 8분의 3 되네? 네. 이해하노? 그 다음에. 여기다가 4분의 3 넣으면 8분의 3이니까 8분의 5 되네? 8분의 5 저 범위에 있네? 다 했네. 이해해? 그럼 다 더하래 잖아. 1이죠? 1. 1이죠? 1이죠? 1이네 4네? 네. 4에다 2분의 1 더하면 얼마야? 4분의 5. 얼마 좋아? 네. 이해했어? 네. 되지? 어? 너네 거기 종이도 많은데 지금 이렇게 좀 나는 이거 좀 더 띄워쓰고 싶었는데 선생님은 보니까 그지? 아니, A4지에다가도 푸는데 거기 있었으면 이건 무조건 맞아야지. 더 크게 써가지고. 이해해요? 틀린 사람 흔들어봐, 이거. 어. 자. 다른 분야 가보자.
여기가 a n 더하기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an 빼기 2인가? 맞지? 그 다음에 여기가 2an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an 더하기 얼마? 2지? 이해해요? 자, 이거 봐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a1이 정해지면 여기다 계산해서 나온 값이 a2죠. 맞아요? 저걸 함수처럼 생각을 할 거예요. 무슨 뭐 생각한다고? 함수처럼 생각할 거 아니야. 1차 함수처럼. 자, 여기가 x야. 여기가 y예요. 알겠지? 그런데 얘를 an으로 보세요. 알겠지? 얘를 an 플러스 1이라는 값으로 쳐다보시라고. x축을 an으로 쳐다보시라고. 알겠지? 이렇게 하게 되면 an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이면 얼마야? 0이네. 맞지? 그 다음에 2분의 1 빼기 2분의 1 넣으면 빼기 1이네.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0이고 2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빼기 1이고 2분의 1 넣으면 1이죠. 그럼 여기 이렇게 되네. 그럼 이 그림이네. 맞죠? 그 다음에 이 그림이야. 이해해요 안 해요? 여기가 A1인 거죠. 여기가 빼기 1인 거고 여기가 1인 거고 여기가 빼기 1인 거지. 아니 미친 거죠. 여기가 빼기 1이고 여기가 플러스 1인 거죠. 여기 2분의 1분의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그죠? A5가 얼마라고? 0이라고. A5가 0이지? 이해해 안 해? A5가 0이야. A5가 0. 그러면 A4는 어떻게 보면 돼요? A5하고 A4잖아. 그럼 여기가 A4고 여기가 A5 아니야? 이해하지? 그럼 뭐가 들어가야 0 나오냐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읽어버리면 되지. A5가 0. 맞아 안 맞아? 그러니 마이너스 1, 0, 1 들어가면 되네. 인정해 안 해? 이해해요?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A3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1 되면 어떻게 해? 마이너스는 여기네. 여기지? A4가 마이너스 이게 A4, A3이야 이제.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오메 마이너스 2분의 1밖에 없네. 맞아 안 맞아? 이해해? 이해하죠? 그럼 다시 0 나오려면 어때? 다시 0 나오려면 마이너스 1, 0, 1이죠. 이해해 안 해? 1 나오려면 2분의 1밖에 없네? 오쇼 계산도 안 하면 되잖아 지금. 이해해 안 해? 이해하죠? 그럼 A2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기 아니야 여기?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맞아? 그럼 이 새끼하고 이 새끼 나오겠네? 맞아? 그러니 얼마야? 저 기울기가 이 길이 같은 거 당연히 인정하지? 이 길이 같은 거 당연히 인정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 마이너스 4분의 3. 맞아? 이해해 안 해? 아, 이게 아니죠? 요 위지?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하고 뭐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1 나오겠네.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지? 그죠? 그럼 마이너스 1인 건 어때? 마이너스 1인 건. 마이너스 1인 건 마이너스 2분의 1, 최소 채팅해도 상관없지. 이해돼? 0인 건. 0인 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될 거고. 1인 건 2분의 1 될 거고. 이해해? 그럼 2분의 1 나온 건 여기니까 4분의 1하고 4분의 3 되겠네?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하지? 그럼 이런 패턴으로 가도 되지. 됐어요? 알겠지? 이렇게도 풀 수 있다고. 성과원은 이 풀이를 원하는 게 아니야. 첫 번째 풀이를 원하는 거지. 알겠어요? 네. 항상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주어진 관계식이. 알겠노?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맞았어야 돼. 니네가 생각해도 내가 풀어준 게 다 맞았어야 되는 문제지? 자, 그 다음에 20번. 몇 번? 20번. 자, fx는 2분의 1에 x3승 마이너스 2분의 9에 x제곱 더하기 몇 x? 10x죠. 자, 그랬을 때 fx에 더하기
절대값 fx 더하기 x죠. x는 6x 더하기 k. 이 새끼 실근계 수가 4개래요. 실근이 몇 개라고? 4개가 되도록 정수 k의 합을 구해봐. 맞지? 무슨 생각 들어야 돼? 이 새끼를 그리고 이 새끼를 그려서 교점이 4개 나와야 돼. 맞지? 그런데 여긴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구간을 나눠야 돼.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분명히 미분 활용해서 fx는 gx 실근 개수를 풀 때 내가 이 새끼는 많이 봐줘야 1차까지만 봐준다 그랬고, 그지? 그럼 여기 1차니까 이대로도 풀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상수가 더 편한 건 당연하지. 이해해야 돼. 뭔지 알겠어? 아니 이 생각만 나왔으면, 이 생각만 됐으면, 그지? 예, 나눠야지. 그럼 fx 더하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맞지? 어? 그렇게 되면 저 새끼는 2fx 마이너스 5x는 k 이렇게 될 거고, 맞아요? 이해하노? 그 다음에 fx 더하기 x가 뭐면? 음수면, 저거 x, 이거 빼기 x만 남잖아. 그럼 6x 넘어오면 빼기 7x는 k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해해야 돼. 그럼 궁극적으로, 그니까 이제 뭐야? 아니 이 범위에서 이걸 만족한 x 범위에서는 너를 그려서, 그지? y는 k 결정계수 되면 되고, 너를 만족하는 x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7x를 그려서 얘하고 결정계수를 세면 되는 거잖아. 이해해야 돼. 그러니 무슨 범위가 1차적으로 필요하지? 해야 될게 뭐야? 이렇게 범위를 찾아야지. 이해해야 돼. 그죠? 그러니 그렇게 해놓고 나면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2분의 1 x 상승 마이너스 2분의 9의 x 제곱 더하기 10x에다가 x를 더한 거네. 11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죠? x로 묶어내면 x 제곱에 마이너스 9x 맞죠? 더하기 22네.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네. 그지? 나 봐봐. 여기는 이제 할 수 있는 생각이 이런 거였어. 아니 이 새끼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찾아야 돼? 그럼 이 새끼를 미분 쳐서 그래프를 그려야지 라는 생각. 이해되지? 근데 선생님은 이게 상상이 없잖아. 상상이 없으니까 일단 x로 묶는 게 문제야. 이해해야 돼. x로 먼저 묶고 나서 이 새끼 봤더니 판별식이 음수야. 그렇다는 얘기는 뭐야? 쟨 항상 양수야. 그러니 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버리는데 절대 미분칠 필요 없다. x로 먼저 묶어내면 이해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함수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함수니까 이제 그리러 가면 되지. 뭐만 그리면 돼? 얘만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2fx, 2fx 빼기 5x는 2fx 빼기 5x는 어떻게 돼? x 3승 맞아요? 마이너스 9x 제곱이죠. 더하기 15x 이렇게 되네. 이해해야 돼. 그러면 이 새끼는 그려야지. 그러니 x를 묶는 것보다 미분을 해야 돼. 왜? 이게 지금 절편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지 얘는. 맞아 안 맞아? k하고 붙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건지 이렇게 될 건지 이런 판단이 중요한 거거든 지금.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얘는 미분을 쳐야지. 쟤는 미분 치는 게 아닌 거죠. 이해해야 돼요. 알겠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분을 해. 그러면 어떻게 돼? 3의 x제곱이죠. 18x니까 6x고 이렇게 돼야 돼. 되지?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1하고 5지? 증가 감소 증가고 1르면 얼마야? 1르면 1러 빨리 1르면 16에서 9 빼니까 7이야? 맞아? 5는 얼마야? 5는 5의 3승 5의 3승 9 곱하기 5의 제곱 3 곱하기 5의 제곱 맞아? 이거는 4 곱 이거 얼마니? 이거 8 곱하기 5의 제곱이죠? 야! 8 곱하기 5의 제곱 그럼 여기 마이너스 25 인정해야 돼. 이해하지? 누가 필요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리려면 그죠? 그럼 0이 이쯤 있는 거 아니야? 이해하노 안하노? 그럼 이게 x축 아니야?
그지? 그럼 0보다 클 때만 그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아 안 맞아? 이해해? 그럼 빼기 7을 쓰니까 이거지? 돼, 안 돼? 그럼 여기 K 붙으려면 K 여기 붙어있으면 이제 4개 나와 안 나와? 이해하지? 그래서 K는 뭐보다 커? 0보다 크고 7보다 작다. 1부터 6까지 됐어? 맞은 사람 잘했어요. 21번 자, A가 1보다 크대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란다. Y는 A의 X 마이너스 1이죠. Y는 로그 A의 X 마이너스 1이래. 맞아? 예. 네. 자,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 하자. 그죠? 네, AB는 2루트 2 면적 그려봅시다. 자, 여기가 Y고 여기가 X야. 맞아요? 맞니 안 맞니? 자, 이게 Y는 A의 X-1이고 맞아? 그래 안 그래? 그지? 이게 Y는 로그 A의 X-1이고 맞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이 새끼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고 이 점이 A고 이 점이 B고 이 길이는 2루트 2라고 좋고 맞아요? 여기가 C고 이 면적 구해봐 이런 얘기지. 이해해? 자, 딱 보는 순간 어? 지수 함수가 등장했고 로그 함수가 등장했네. 알겠죠? 그럼 뭐야? 역함수를 의심하라고 그랬지? 내가 다이렉트 역함수 요즘 잘 안 준다 그랬어. 알겠지? 예. 어떻게 준다 그랬지? 첫 번째인 거죠. 내가 설명해줬어 분명히. 지수함수 좀 던져주고 알겠어? 이 새끼를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대칭시킨 새끼 이렇게 두 개를 보여준다고 문제에서. 그러면 역함수 놓고 가야 된다 그랬었어 내가 분명히. 이해해야 돼. 또 하나 뭐였죠? 지수 로그 함수가 역함수 관계였을 때 여기서 X에서 지라라면 여기서 Y에서 지라라면 그대로 역함수다라고 그랬고 내가 또 하나 보여준 게 뭐죠? 역함수 상태에서 둘 다 1만큼 평행 이동한 거 보여줬었어. 2만큼 평행 이동한 것도 보여줬고 그랬을 때 그 새끼가 이 대칭 Y는 X 대칭인데 그 새끼도 같이 이동해주면 그게 대칭된다고 그랬었어. 설명했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거 보는 순간 둘이 역함수인데 X축으로 1만큼 얘도 X축으로 1만큼 아 그러니 누구의 대칭이라는 거지? Y는 X-1의 대칭이다? 이걸 잡았으면 돼. 이해해야 돼. 아니 원래 함수가 평행이동하기 전에 원함수가 Y는 AX고 Y는 로그 AX 이렇게 하면 둘이 역함수 아니야? 그럼 둘 다 X축 1만큼 이동한 거잖아. 둘 다. 이해해야 돼. 그러니 Y는 X-1의 대칭이 된다고 두 그래프가. 이해돼? 그러면 이 점이 잡히는 거 아니야? 이 점이 잡히죠. 2분의 이 점이 얼마가 돼요? 2분의 둘이 놓으면 2분의 5지? 2분의 5 넣으면 2분의 3 이래 되죠. 그런데 이 각도 45도지? 이게 2루트 2? 그럼 너 루트 2지?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버리면 너 1이고 너도 1이지? 이해해야 돼. 이해하죠? 그러니 이 A점의 좌표가 1 빼면 2분의 3이죠? 1 더하면 2분의 5죠.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5는 그지? A에 2분의 3 집어넣으니까 2분의 1이고 따라서 A는 4분의 25가 나오죠. 이해해야 돼.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럼 또 이 점도 그냥 금방 잡는 거 아니야? 얼마야? 이거 이것도 1, 여기 1이잖아. 그럼 1 더하면 여기는 2분의 7이고 여기는 1 빼면 2분의 1이죠. 인정이 안 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다 1 넣으면 뭐가 돼? 아, 0 넣으면. 0 넣으면 이 점은 0, 이 새끼 빼기 1승이니까 25분의
4. 아니 점 3개가 다 나왔어. 맞지? 점 3개 다 나왔잖아. 신발끈 공식서도 면적 나오죠. 이해해야 돼. 그럼 면적 구할 때, 면적 구할 때 신발끈 공식 맞아? 두 번째는 뭐야? 여기가 2루트 2잖아. 2루트 2잖아? 그러니 0,25분의 4에서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까지 뭐 점직해도 되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평가원이 원하는 거. 이해해야 안 해? 알겠어? 점직. 세 번째는 또 뭐 있어?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저렇게 면적 구하는데 결국 이게 높이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 삼각형이 보이지? 이해해야 안 해? 이게 45도야. 이거 45도죠. 이 새끼 4죠. 그럼 이 길이 L이라고 하면 이 길이는 루트 2분의 L에서 높이 금방 나오죠. 이해해야 안 해? 저렇게도 높이를 구할 수 있지. 됐어? 됐지? 그럼 마지막에 세 가지가 다 가능한데 이걸 봤었어야 된다. 역함수가 이게. 알겠죠? 나 또 나올 수도 있어. 숨겨본다고. 다이렉트로 안 줘, 역함수 관계를. 알겠어요? 중간에 하나 끼어있게 주는 거, 두 개 껴있을 수도 있겠지? 맞아, 안 맞아? 더 어렵게 낸다면. 알겠어? 또 이렇게 역함수 대칭시켜놓고, 다시 대칭시켜놓고, 평행동까지 해버릴 수도 있는 거지. 이해해? 어쨌든 역함수를 다이렉트로 안 준다는 걸 잘 기억하라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2번. 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최고창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X 3승 1호도 가네요. 맞냐, 안 맞냐? 맞죠? GX는 F의 X-3의 곱하기 리미트 H의 0 우극한이죠. H분의 절대값 F의 X 더하기 H의 마이너스 절대값 FX 마이너스 H 한다. 맞나 안 맞나? 맞아? 네. 자 이렇게 있어요. 이해하죠? 이해하죠? 이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5를 구하래요. 알겠죠? 자 얘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래요. 미분 가능은 아니라네. 연속이래요. 뭐야 무슨 문제야 시그래. 그치? 연속이래요. 조건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건은 GX는 0은 7근 알파1, 알파2, 알파3, 알파4고 이 새끼들의 합이 얼마래요? 합이 얼마래? 합이 7이래요. 알겠죠? 네. 이래놓고 F5 구하라니까 이 조건 가지고 FX 찾아 이 새끼야 이런 얘기죠. 이해해놨네요. 이 조건 갖고 FX 찾아 이런 얘기야. 무슨 문제인지에 대한 판단부터 좀 해보자. 전체를 보지 말고. 알겠지? 세부적으로 보지 말고 전체를 봐야지. 전체. 일단 무슨 형태의 문제야? 연속이라는 걸 써야 될 것 같아요. 곱한함수야. 이해하죠? 곱한함수야. 맞지? 곱한함수 인정하죠? 그러면 이건 뭐야? 연속함수야. 맞아요? 연속함수야. 그럼 너 뭐야? 너는 지금 내가 모르겠어. 이해해야 돼. 그러니 이 새끼가 구간함수일 수도 있겠네. 이해해야 돼. 이해해야 돼? 그럼 불연속 나올 수 있잖아. 그러면 네가 0이면 되겠네. 알겠어? 아니면 네가 연속함수여야 돼 이 새끼야.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네. 이해해야 돼. 알겠어? 숨이 되지?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아 그거구나. 그 다음에 GX는 0이 7근을 가죠. 그러면 GX가 얘니까 아 얘가 0인 경우 있고 아 얘가 0인 경우 있어서 7근이 나오는구나. 이해해야 돼. 그 7근이 4개가 나오는구나. 이해해야 돼. 그런 해석이 가능해지죠 일단? 크게? 맞아 안 맞아? 이해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접근하는 거랑 모르고 접근하는 거랑 뭘 해야 될지 방법이 안 나온다고.
알겠어? 근데 알고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수월하다고. 알겠지? 네. 그래서 결국 이 새끼를 해결하면 되네. 그럼 쟤를 이제 해석을 하러 들어갈까? 선생님이 자, limit h가 0 우극하니 h분의 절대값에 fx 더하기 h의 마이너스 절대값에 fx 마이너스 h. 무슨 생각 들어요? 자, 이거 무슨 생각 들어? 해석을 해야 되는지 풀 거냐? 이거 맞은 사람 있어 혹시? 없죠. 이걸 들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할 수 있는 생각을 다 한번 해봐. 무슨 생각 들어요? 나 봐. 뿔마. 내가 좀 남아봐야지. 괜찮아. 나쁜 생각 할게. 할 게 많아서 그렇지. 알겠죠? 1번. 두 번째는 이게 좋은 생각이에요. 두 번째. 무슨 생각 들어요? 빨리 생각해. 안 울어. 왜 이거 못 볼까? 진짜 답답하네. 첫 번째 것도 되게 답답한 거예요. 니네 생각 못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이거 미친 거예요. 절대값을 다루는 철칙이 뭐야? 나눠서 푸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이해? 그러니까 뿔뿔뿔마 막뿔마마 이렇게도 틀려요. 알겠어? 다 안 해봤지만 내가 난 두 번째 번 풀었어요. 알겠지? 그리고 내가 한 번만 해놨더니 어, 되네? 됐어요. 알겠잖아? 맞잖아? 그치? 그러면 그냥 무슨 처음에 딱 이거 보는 순간 뿔뿔뿔마 막뿔마마 해서 시간 쫙 쏴봤으면 한 번. 근데 F가 또 3차잖아. 그 3차 그래프 정해져 있는 거 아니야? 몇 개 놓고 생각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 안 해? 뭔 말인지 알겠어? 3초가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이렇게 세 실근 갖는 거, 뭐 접하는 거, 실근 하나 갖는 거 놓고 생각하면 되잖아. 맞아 안 맞아? 맞죠? 그거 된 거야. 그럼 두 번째는 뭐야? 뭐? 누가 좀 얘기 좀 해줘 제발. 두 번째 뭐게? 수민이. 3차 절대값 함수를 놓고 풀래. 이해해야 돼. 알겠어? 3차 절대값 함수를 가지고. 맞잖아. 3차 절대값 씌워 놓은 거에다가 x 더하기 지지 오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아까 뿔뿔한 좀 이따 해보자. 알겠죠? 일단 선생님 이렇게 절대값 fx를 난 gx라고 난 놨어요. 이렇게 계속 발미당이 귀찮아가지고. 알겠지? 응. 그러면 저 새끼가 식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h가 0 오북하냐? 그럼 h분의 이걸 쓰는 순간 선생님한테 배웠던 게 생각이 나야지. 이렇게 쓴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되잖아. 어머 그랬더니 어? 뭐야? 함수값에 차가 보이네? 맞아. 그럼 평균 변화율을 구성하고 여기다가 1을 보상해. 그러면 어? 이거 이제 이거를 무조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없다 그랬잖아. 둘 다 동점일 때. 맞아 안 맞아? 둘 다 동점일 때 저게 안 된다 그랬잖아. 이해해요? 그치? 이거 하나 봐봐. 이거 봐봐. 응. 리미트 h가 0으로 가요. h분의 f의 f의 1 더하기 h의 마이너스 f1. 이게 1이야 얘들아. 그러면 f 프라임 1은 1. 이 명제 참여 버지샷. 이거 참여 버지샷. 동서가 이거 참여 버지샷.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가요. h분의 f의 1 더하기 h 마이너스 1 빼기 h 얘가 0이야. 여기 2를 써줄게 그냥. 그러면 f 프라임 1은 0이야. 참여 어디시야? 위에 건 참이고 밑에 건 거짓이에요. 설명했던 거예요 선생님이. 아니 위에 건 왜 참이죠? 이건 평균 변화율 맞아요 지금요. 그죠? 근데 극한에 의해서 한 점으로 가고 있죠. 내가 미분계수를 평균 변 두 점이 한 점으로 가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라고 말로 정해줬죠. 그죠? 두 점이 한 점으로 가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맞지? 어. 나 보세요.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고 극한값 1이라는 얘기는 이미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아서 1인 거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여기 1,F1이라고 있고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우미계 우극한 평균 변화율 우극한도 1이고 좌극한도 1이야. 이렇게 되려면 여기서 미분 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 이게 F'1은 1이야. 이미 같기 때문에. 아니 이 그림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있으면 다 같을 수가 없잖아. 이해해야 돼. 이해하지? 근데 얘는 어때? 얘는 이거 봐봐. 이렇게 해서 이 점이 1,F1이야. 맞아? 그죠? 그러면 1 더하기 h, 1 빼기 h 이렇게 있는 거잖아 지금. 이해해야 돼. 1 빼기 h, 1 더하기 h. 이건 우극한이죠 지금? 그럼 우극한 0이죠 기울기. 그럼 좌극한은 1 빼기 h, 1 더하기 h 이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얘는 그치? 그럼 걔도 0인 거잖아.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은 이미 같죠 0으로. 0으로 같아. 그럼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 얘는 F'1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런데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대칭이면 얘도 0인 건 맞잖아. 이해해야 돼. 얘도 0인 건 맞으나 이때 F'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 이 차이가 뭐라고? 정점, 동점. 알겠어? 정점이 하나 껴있으면 그 값을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무조건 미분계수로 정의할 수 있고 둘 다 동점이면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미분계수라고 정의할 수 없다고. 값은 있으나 값은 있으나. 알겠어? 네. 이해하지? 돼야 안 돼요? 되지? 그러니 여기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아 X에서 뭐가 가능하면? 미분이 가능하면 저 새끼는 2배의 G'X야. 이해 안 해? 그럼 X에서 미분이면 따져봐야지. 네. 따져봐야지? 네. 무슨 그래프라고 저게? 지금? 이 GX가 무슨 그래프야? GX 그래프가 3차 절대값인 거 아니야? 네. 그럼 3차 하나 툭 그려보자. 이해 안 해? 알겠어? 3차 툭? 아니야. 3차 안 해도 돼. 어차피 절대값 안 되죠? 3차는 어쨌든 절편이 있을 수밖에 없지. 최소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하나만 놓고 하자. 자, 이렇게 지나갔다 쳐. 그럼 이 점이 이렇게 꺾여 올라갈 거 아니야. 이해해야 돼.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지점이 미분 불가능한 점 맞아, 안 맞아? 미분 불가능한 점 맞죠? 이해해야 안 해요? 이해하죠? 그러면 우극한은 여기네. 우극한일 때 이 점은 여기 있어야지. 맞아, 안 맞아? 좌측점은 어디 있어? 여기 있어야지. 그러면 요 평균 변화율이죠. 이해해야 돼. 그럼 더 점점 땡겨. 이해? 뭘로 가요? 점점 땡기면 뭘로 가요? 0으로 가요. 왜냐면, 이것도 알아놔. 알겠지? 옛날에 한 번. 당연히 0으로 가겠지라고 한번 해줬어, 옛날에. 내가 2학년 때 해줬어요, 선생님이. 내신 기간에. 해보세요. 이게, 어차피 H가 0으로 가죠. 그럼 두 점 다 이 점으로 가고 있는 거지 저 점은 아니지. 저 점에 매우 가깝게 가는 거죠. 이해해 안 해? 이해하죠? 그러면 요 상황 알겠지? 요게 사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야. 동그라미 적은 게 알겠죠? 그걸 크게 확대하면 그림이 여기 접선 보이지 이 새끼. 이 점에서 접선 보이지. 결국은 크게 확대해 놓으면 그래프가 이 모양을 따라가고 있지. 이해해야 안 해요? 이해해요? 그러니 뭐로 올 수밖에 없죠? 0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해야 안 해요? 크게 확대했을 경우에. 이해해야 안 해? 야, 나 내 말 잘 들어봐. 어차피 여기하고 여기는 요 길이는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런데 얘하고 얘 y값은 실제로 같지 않아요. 맞지? 실제로 같지 않죠? 그런데 이 둘의 y값 차이는 얼마죠? 이해 안 해. 그러니 거의 0이죠. 이해 안 해. 뭔 말인지 알겠어? 0으로 간다고. 돼야 안 돼요? 이해하죠? 그래서 0이에요. 되냐 안 되냐.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한 점. 알겠지? 그럼 0이 나온다. 여기까지 알겠어? 모르겠어? 이해해요? 이해하지?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보자.
이 G 프라임 X인데 그걸 FX로 내가 이제 다시 구현을 해줘야지. FX로 구현을 해줘야 돼. 왜 나는 지금 F로 구해야 되는 거니까 F에 대한 정보로 다시 바꿔야죠. 이해해야 돼. 이해하죠? 그래서 F 그림 하나 그려보자. 이렇게 세 실근을 가졌어요. 알겠어? 그럼 꺾고 올라가죠. 이렇게 되는 그림 맞아 안 맞아? 맞지? 이해하노 안 하노? 이해해요? 이해하죠? 그럼 여기가 0, 그냥 알파. 여기가 0, 베타. 여기가 감마라고 하자. 이해했어? 그죠? 그러면 자, 이 새끼 이거 뭐라고 할까? 이 함수. 이 함수 hx라고 놔보자. 알겠지? 이 함수 hx라고 놓으면 hx는 맞아? hx 잘 보세요. 이게 지금 gx 그래프예요. 이게 누구 그래프라고 해서 꺾어 올린 게 지금? GX 그래프에 꺾어 올린 거 이해하지? 꺾어 올린 건 GX 그래프고 요 새끼가 원래 FX 그래프야. 이해하지? 네. 나봐. 여기 있으면 뭐야? 미분 가능한 동네 아니야? 그러면 2배의 G 프라임 X죠. 이해 안 해? 2배의 G 프라임 X. 그럼 2배의 G 프라임 X는 그냥 2배의 F 프라임 X랑 같네. 저기는 맞아 안 맞아? 이해해? 이 지점은 뭐야? X가 감마면 0이라며. 0이라며. 0이네. 0 가능하지? 베타도 0 가능하지? 감마도 0, 알파도 0 가능하죠? 이해해? 그럼 여긴 어때, 여기? 여기, 여기 있으면. 여기 미분 가능한데 맞아, 안 맞아? 여기도 미분 가능한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저것도 2배의 G 프라임 X지. 그럼 2배의 G 프라임 X인데 여기 어때? 그거는 마이너스 2배의 F 프라임 X죠. 이해해야 돼. 이해하죠? 그러니 여기는 다 마이너스 2배의 F 프라임 X. 그지? 여기는 다시 그냥 2배의 FX. 여기는 다시 마이너스 2배의 F 프라임 X. 인정해야 돼. FX가 이거니까. 여기 X일 때 꺾고 올린 거니까 2배의 G 프라임 X는 2배의 F 프라임 X랑 같잖아. 두고 바뀐 거잖아.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하죠? 그래서 fx가 양수, fx가 0일 때, fx가 음수일 때 함수를 이렇게 나눠버릴 수 있죠. 이해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되지? 어? 그럼 또 봐봐. 선생님 처음 예상한 거. 아, 이 새끼가 연속이야. 이 새끼가 불연속점이 있겠구나. 그러면 얘가 0이면 되겠구나라고 그랬잖아 내가. 이 연속돼야 되는 거니까. 그지? 일로 와. 어? 2배의 F 프라임 X 양수면. 이거 잘 봐. 여기, 여기 보자. 베타. 그지? 어? 그러면, FX가 양수. 여기, 여기, 여기 보이지? 여기. 그죠? X가 베타로 올 때. X가 베타로 올 때는 이 값이죠. 이 새끼가. 이, 저 기울기 두 배잖아. 틈이 이해되지? 베타일 때는 0이죠. 이쪽으로 올 때는 이 새끼 두 배지. 어, 여기도 두 연속이네. 맞아 안 맞아? 이해해? 이해해? 여기서 불연속이야. 여기서 맞지? 이 새끼가 지금 fx는 0인 곳에서 불연속이 가능하죠? 이해해야 돼. 그러면 얘가 뭐가 되면 돼? 거기서 0 되면 되지. 맞아 안 맞아? f베타가 0이야. f베타가 0이야? 그럼 f베타-3은 얼마면 돼? 0이면 되지. 이해했어 안 했어? 여기까지 알겠노? 이해하죠? 오케이. 됐지? 그럼 다 보세요, 이제. 자, 이제 3차 그래프 잡으러 들어갈 거예요. 3차 그래프는 내가 얘만 갖고 했잖아, 먼저. 맞아? 그럼 얘 보세요. 얘는 어때? 얘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야. 인정하지? 인정하죠? 이해하지? 그러면, 여기서 불연속이지, 얘가.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얘가 불연속이지. 여기서도 얘가 불연속이야. 맞아? 이게 지금 fx라고, fx. 맞아? 그럼 f 알파 빼기 3 얼마여야 돼? 이게 지금 알파에서 불연속이니까, 이게 알파 빼기 3이 0이어야 된다고. f 알파 빼기 3이 0. 이해? 그럼 얘는 f 알파 빼기 3이 0 될 수 없잖아. 그럼 이 그림은 돼, 안 돼? 세실근 가지면 안 돼. 이해했어요? 이해하지? 세실근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실근을 두 개만 가져보자. 이해해요? 그러면 여기 알파, 여기 베타.
그치? 그런데 얘는 이렇게 꺾여 올렸지. 이해 안 해? 그럼 이 지점은 미분이 가능한 점이죠. H 입장에서. 그러니 여기나 1, 2 들어가겠지. 0이지만. 이해 안 해? 미분이 불가능한 점만 0은 맞다고. 이해 안 해? 그치? 그런데 1, 2 가도 얘는 0으로 가는 거 맞잖아. 이해 안 해? 꺾어 올려도 이해하지? 이해해? 그러니 알파에서는 얘는 연속이지. 이번에 여기에 해당하는 건 맞지만, 맞아 안 맞아? 여기 0 나오는 건 맞지만 여기서도 0이 연속 0이라고. 이해 안 해? 그러니 연속이라고 쟤는 알파에서. 이해하지? 이해하죠? 그러니 베타에서만 불연속이지. 이해해? 왜냐면 베타에서는 꺾어 올라가면 이렇게 될 거고, 요 새끼는 저 새끼 두 배 될 거고, 이렇게 두 배 될 거란 말이야 얘는. 이해 안 해? 이해하지? 그러니까 베타에서만 불연속이야. 그럼 얘가 베타에서 불연속이면 베타 빼기 3이 0이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돼? 이게 베타 빼기 3이면 되지. 이해 안 해? 어? 그러면 이 그림은 성립하지. 이해 안 해요? 이해해요? 그러면 이 그림은 어때? 이 그림은? 이 그림은 성립해요? 안 해요? 세훈님,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그럼 이 새끼는 불연속점이 어디야 지금? 이 그림은 알파지. 아, 알파면 알파 빼기 3이 0이 되네. 이게 F인데 F 알파 빼기 3이 0될 수 없잖아 얘. 그럼 이 그림 아니죠. 이 그림 안 돼요. 그럼 이 그림은 돼요? 이런 그림은? 이런 그림은 당연히 안 되는 거 알겠지 이제. 그러니까 FX가 이 그림이에요. 이해했어 안 했어? 뭔 말인지 알겠어? 됐죠? 그래서 FX 그림이 지금 이 그림이고, 여기 알파, 여기 알파 빼기 3 이렇게 놓찬 말이야.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한 거야. 이해했어 안 했어? 이해하죠? 여기까지 알겠노? 이해하죠? 자, 그 다음에 GX는 0의 실근이니까 얘가 0이면 되지? 맞죠? 이제 저 방정식 풀러간다. GX는 0의 실근, 얘는 F에 X 빼기 3은 0 또는 HX가 0이면 되지. 이해해요? 그럼 FX 빼기 3은 0이야. 이게 FX 그래프라며? 이게 FX. 이해해요? 안 해요? 이해하지? 그럼 얘를 X축으로 3만큼 이동한 게 얘 아니야? 3만큼 이동했으니까 얘가 3만 더해주고 얘 3 더해주면 되니까 여기서는 알파랑 알파 더하기 3이 나오네. 이해해요? 안 해요? 이해했어? 맞죠? 아, 3만큼 이동하면 되니까. 이해하지? 그 다음에 HX는 0. HX는 0. 이거 뭐야? F 프라임. FX가 양수면 얘가 0이면 되지. 얘가 0이면 되지? F 양수. 양수는 지금 여기지? 이해되는데 여기서 프라임 0인 거 없지? 맞아, 안 맞아? 프라임 0인 거 없지? 그 다음에 FX가 0이면 0 나온다니까. 그냥 알파 마이너스 3이랑 알파 나오네. 알파 마이너스 3이랑 알파. 이해해요, 안 해요? 이해해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0인 거. 맞죠? 0보다 작아. FX 0보다 작으니까 여기지, 여기? 이거 빼고, 이거지, 이거? 이해해, 안 해? 0보다 작은 데가 저거잖아. 거기서 프라임이 0인 거? 여기 하나 있네? 이해해, 안 해? 여기는 얼마야, 여기? 이거 길이 3 아니야? 그럼 여기는 알파 빼기 1이죠. 이해해, 안 해? 그래서 여기서 알파 빼기 1이 또 나오네. 그럼 그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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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네. 저거 더한 게 7. 그럼 알파 나와, 안 나와? 다 더해봐, 얼마야? 4알파 빼기 1이지? 이게 7이죠. 그럼 알파 얼마야? 알파 2지. 예? 그럼 여기가 2잖아. 그럼 넌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fx는 x-2의 제곱에 x 더하기 1 이래 되는 거죠. 이해해, 안 해? 뭔지 알겠어? 되지? 그러면 뭐 구하라냐 문제에서. F5 구하라잖아. 5 집어넣으면 답이야. 알겠죠? 되지? 뭐가? 알파, 알파 마이너스 알파 빼기 알파 플러스. 여기 알파 중복되잖아. 이해했어요? 되지?
볼까? 자, f의 x 더하기 h에 f의 x 빼기 h 이렇게 되죠. 맞아요? 자, 뿔뿔일 때, 뿔뿔일 때 뭐가 돼? 뿔뿔일 때 f x 더하기 h에 빼기 x 마이너스 h죠. 이해해요? 뿔마일 때 뭐가 돼요? 뿔마. 뿔마. 뿔마일 때 뭐가 돼? f에 뭐 불러 빨리. x 플러스 h에 더하기 f에 x 마이너스 h죠. 예. 그 맞불이면 어떻게 돼? 맞불이면 마이너스 f에 x 더하기 h에 마이너스 f x 마이너스 h죠. 이해해요? 마마 맞지? 마마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에 f x 더하기 h에 마이너스 f에 x 마이너스 h 이렇게 되죠. 이해해야 돼. 그러면 그림으로 살펴봐 이제. 이거 아니야? 나 또 놓고 봐. 그럼 뿔뿔인데는 어디야? 뿔뿔인데. 뿔뿔인데는 여기 아니야 여기? 아 이거 함수값이니까 여기구나 여기. 뿔뿔인데. 이해해야 돼. 이런 데가 뿔뿔 아니야 둘 다? 이해해야 돼. 야 이해하지? 함수값이 양수인 거잖아 둘 다. 맞아 안 맞아? 이해하지? 함수값이 양수인데 저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뭐로 나눴어? 빨리 나 뭐로 나눴어? 얘. H로 나눴잖아. 그럼 이해하고 이해하니까 미분 가능하잖아. 2배의 F 프라임 X 인정해야 돼. 인정하지? 그 다음에 얘는 어디야 얘는? 아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건 딱 요거 아니야 이거? 이 값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값에서는 맞아? 그럼 여기서 이거 둘 계산하면 얼마야? 이거 계산하면 딱 저가 그 다음에 다음 기다려봐. 얘는 어디야 얘는? 얘는 음수인대지? 얘 둘 다 음수인대니까 마이너스 두 배의 f 프라임 x 되겠네. 이해해야 돼. 이해하지? 그럼 이 점은 어떻게 돼? 2점.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계산? 맞아 안 맞아?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x 더하기 h 이거 알파. 여기 알파? 여기 알파라고 놓고 맞죠? 네. 여기 h 이거 계산하면 뭐 나올까? 계산하면 해봐야지 뭐 씨발. 아 계산 A의 x 더하기 h의 3승 더하기 x 마이너스 h의 3승 맞죠? 여기 이거 그 다음에 b의 x 더하기 h의 제곱에 x 마이너스 h의 제곱 더하기 c의 x 더하기 h의 x 빼기 h 맞죠? 네. 그 다음에 2D 맞아? 2D 아이씨 귀찮네. 요거 두 개는 알겠지? 저거 좀 정리해보자. 뭐 나오나? 0 나올 거야 분명히. 자 계산해봐. 두 배에 AX 3승 보이지? 맞아 안 맞아? 두 배에 BX 제곱 보이고 두 배에 CX 보이고 일단 H 뺀 건 다 죽였어 선생님이. 맞죠? H 뺀 건 일단 다 죽였지? 이해하노 안 하노? 나 잘 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X2차랑 여기서 나오는 X2차는 부호 반대니까 죽지. 부호 반대니까 죽지. 승민 이해해? 부호 반대니까 죽지 서영아? 그 다음 여기서 나오는 X1차 여기서 나오는 X1차는 H가 제곱이지? H가 제곱이지? H로 약분하지 아까? H로 약분하면 H 하나 남지? 0으로 보내면 0이죠. 이해해야 돼. 잘 따라와. 이해하죠? 그 다음에 H3승은 죽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야? X제곱 EHX 빼기 EHX 죽죠? H제곱인데 H 하나 약분되고 0으로 0이지? 이해해야 돼. 이거 죽고 딱 얘만 남죠. 근데 아까 이 값이잖아. 이 값 여기 들어가면 0이잖아. 근이었잖아.
내가 지금 fx를 이렇게 놓고 계산해 본 거 아니야. x ax 3승 ax 3승 bx 제곱 cx 더하기 d에다 놓고 계산한 거 아니야 지금.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저 알파 집어넣으면 0이잖아. 여기다 저 알파 집어넣으면 이렇게 두 개니까 0 같잖아. 이해해 안 해? 그러니까 나눠서 했었으면 거기 0 나오는 거 맞지. 이해해 안 해? 이해하지? 그런데 그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 따로 배우지 않은 거. 그걸 이 생각을 누가 해? 이해하노? 알겠지? 오케이. 끄세요. 쳤다고.